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영 강사입니다. 이제 중졸 학력 검정고시 1회 기출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 단어 항상 이렇게 포함하는 문제,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단어 문제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어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적절한 표현인데요. 일단 앞에 거는 이제 팔, 그리고 머리, 다리, 그리고 목 해서 딱 봐도 이제 우리가 익숙한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었죠. 바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예시로 나온 부분들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 여기가 상위 개념일까 하위 개념은 뭐였는지 미리 유추해보면 다음 2회차나 혹은 뭐그 다음 시험까지도 대비할 때 되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은 그만큼 중요하다. 다 같이 공부를 하기에. 자, 2번도 가볼게요. 단어의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걸 골라보래요. 그럼 보통은 반의어, 반대, 혹은 유사한 어떤 동일한 동의어, 그죠? 그리고 뭐 상위, 하위 개념, 이런 식으로 아예 기본 틀을 이렇게 나오게끔 잡고 가는 게 훨씬 좋아요. 보시게 되면 rich, 그리고 poor 이란 단어는 반의어죠. 그리고 glad and happy는 유사, 유사해요. 그리고 tall, short는 반대말이에요. 그리고 strong and weak 또 힘이 세고 위크 약하고 반대말이죠. 키가 크고 작고 그죠? 짧고 그 길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glad나 여러분 happy는 유사 단어입니다. I'm happy, I'm glad 같은 표현인 거죠. 정답은 2번으로 바로 골라볼 수 있었어요. 3번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주어가 뭔진 모르겠지만 really delicious 굉장히 맛있대요. 그래. 근데 주어가 뭘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대명사는 다올 수가 있는데. 자, 그럼 결국엔 해석이 아니라 are이란 동사가 이제 복수를 주어로 취했을 때 복수형 동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주어는 당연히 여러 개일 확률이 크다. 근데 지금 it가 단수죠. 그것. 그리고 that는 저것이란 단수죠. 그리고 this도 이것이란 단수이기 때문에 아, 그것 들이란 표현의 복수형은 오로지 3번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로 답을 골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만약에 도우즈 말고 데 말고 여러분 도우즈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복수예요. 그리고 데 디즈라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복수예요. 그래서 항상 그 대명사의 단수형 복수형 외워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요것의 단수형은 이트고요. 요것의 단수형은 또 복수형은 또 데이예요. 괜찮죠?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4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요. 의문사와 어울리는 그런 형용사 찾기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How often이 나오면요. 요건 이제 빈도를 물었기 때문에 대답 역시나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뭐두 번, 이런 식의 대답들이 많이 나와요. 빈도에 대한 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how long이 왔다. 그럼 이거는 100% 여러분, 거리, 얼마나 걸렸는지라는 뭐 기간, 시간, 이런 표현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답이 되고요. 또 이제 기간이나 뭐 거리나 그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how many 하게 되면은 실은 얼마나 많은지가 되겠죠.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제 많은 거에 대한 어떤 횟수를 많이 묻게 돼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how old는 뭐몇 살인지 정도로 이제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대답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take 걸렸냐, get there 거기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냐라는 대답인데요. 밑을 또 봐야 돼요. It takes. 아, 또 걸렸대. 그럼 take로 물어봤으니까 얼마나. 자, by train으로 one hour. 한 시간 걸렸다라는 건그 기간을 물어봤겠죠. 그래서 how long? 해서 이 표현조차는 그 얼마 동안 걸렸는지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how long does it take? 해서 정답은 바로 2번으로 골라볼 수 있었고요. 뭐 우리가 얼마나 걸렸는지라는 기간이나 또 그런 시간들을 물어볼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5번 갈게요. What's the weather like? 자, what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like고요. How였으면 그냥 how's the weather예요. 달라요, 여러분.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날씨 어떻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날씨래요, weather. 그럼 날씨와 관련된 대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비와라고 얘기를 하겠죠. 나머지는 뭐 크기나 혹은 어떤 정도나 혹은 뭐 비싼지 일반적 형용사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6번으로 가볼게요. I wanna be a doctor. 의사가 되고 싶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고 싶어라고 물어봤겠죠, 그죠? 왜?
당연히 막 직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니까 물어보는 것도 역시나. 근데 갑자기 언제 너가 뭐 간호사를 봤냐라는 실제상 어울리지 않는 표현 안 되고요. What kind of animal? 동물을 어떤 종류 좋아하냐고 물어본 것도 전혀 아니고요.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자, 얼마나 자주 빈도죠? 너가 영화를 보는지 대답의 빈도수도 없을 뿐더러 안 되고요. 4번은요. What do you want? 동사가 일단 겹치니까 조금 느낌이 가깝죠? Do you wanna be in the future? 미래에, 장래에 너가 되고 싶은 게 뭐야? 했더니, 내가 되고 싶은 건 의사 선생님이야. 라고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석하다 보면 좀 고르기가 쉽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골라봐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쭉쭉쭉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그래요. 여기가 이제 빈칸이고 여기가 이제 빈칸이 될 거예요. 동사 다리가 다 비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주현이 물어봐. Can you off your hat? 이라고 해요. 여기가 실은 이제 동사자는 동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Why I like my hat. 모자가 너무 좋대. 근데 여러분, off라는 표현이 있고 모자가 나오면 모자를 쓰는 거 아니면 벗는 거 아닐까요? 그죠? 요거 하나만. Put on이란 단어가 모자 쓰는 거예요. Wear가 똑같죠? 조금 다른 점, put on 좀더 동작에 초점을 맞춘 거. 그리고 take off. 반대말 put off 아니에요. 그 미루다, delay 시키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단어고, take off. 요게 모자 벗다. 뭐, 뭘 벗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은 모자를 좀 벗어주겠니? Take off your hat. 했더니, 왜? 나 좋아하는데. 왜 벗으라는 거야? 했더니, but I want. 자, 내가 뭘 하고 싶냐면, take picture. take가 참 많은 의미의 표현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목적어 취해가지고 할 때는 뭔가를 취하다. 사진을 취하는 거니까 사진을 찍겠죠. 그래서 사진 찍고 싶어, without the hat. 모자 없이 너 찍어주고 싶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자 벗을게 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첫 번째는 take off 였고요. 두 번째는 take a picture 이었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거 표현을 조금 알면은 take off를 좀 고르기가 쉽고, 혹은 좀 헷갈렸다면 사진 찍다는 take란 표현을 쓰기 때문에 조금 쉽게 골라볼 수 있었어요. 8번으로 가볼게요. 일지입니다. 일지라고는 했지만 실은 순서대로만 하나하나 맞춰봤을 때알수 있고 없고를 좀 파악하기 쉬워요. 볼게요. 관찰 도구. 자, 일단은 when이라고 시기가 나와요. 5월 달에 15일에 내가 2시부터 뭐 3시라고 관찰 일시 나와 있고요. 또 하나가 where, 장소. 학교 운동장이라고 관찰 장소도 나와 있고요. 또 What? 뭘 갖고 하는 거야? 아, 그림도 나와 있잖아요. 개미라고요. 다 나와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는 처음부터 언급이 없었죠. 근데 왜 헷갈리냐면 1번부터 나오니까 순간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비교적 글이 한 두세 줄로 짧기 때문에 하나하나 비교하면은 조금 찾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관찰 도구만 없었습니다. 1번이 답이겠죠. 다음은 9번으로 갈게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머리를 딱 만지고 있는 거 보니까 열이 나든 머리가 아픈가 봐. 역시나 헤레이크. 두통입니다, 두통. 두통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거죠.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는 거 아니고요. 요리하는 거 아니고 지금 여러분 얘도 절대 자원봉사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펠링이 좀 틀렸는데. 자, 여러분 suffering이라는 표현이에요. suffer from이라는 수거를 외워두면 좋은 게 여기 뒤에 이제 병이나 아픈 거, 예로부터 겪는다, 아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from 다음에 해당되는 질병 쓰면 참 이제 많이 사용되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suffering, 왜? 진행 시제니까 지금 아파하고 있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he is suffering from a headache. 머리가 아파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가볼게요, 10번. 두 사람이 이번 주에 금요일에 하기로 한 거래요. 그럼 금요일에 하기로 한 내용이니까 금요일 전후 내용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why don't we? 뭐뭐 하는 게 어때? 아까 앞에 나왔던 그 why 표현처럼 또뭐 하는 게 어때? 제안인데요. Eat out. 나가서 먹자는 거예요. 이트가 원래 먹자인데 out는 밖이 아닐까요? This Friday. 야, 우리 외식하자. 그랬더니 that's a great idea. 좋아, good idea. 좋아, 좋아, 좋아. What do you wanna eat? 뭘좀 먹고 싶은데?
했더니 스테이크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대요. 그러면 프라이데이 일단은 먹자, 밥 먹자, 외식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스테이크 먹기로 결론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할 일은 밥을 먹으러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라우트 그죠? 하기로 했어요. 무엇을? 스테이크 먹어라. 3번이었죠. 11번. 자, 이렇게 표를 보고 하는 문제인데요. 다 필요 없고 물어보는 것만 보세요. 수요일에 할 일이면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여러분. 괜히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시간을 뺏긴다거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을 찾아서 여기만 읽어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표를 순간적으로 분석을 못해서 수요일인데 이걸 봐야 되나 저걸 봐야 되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상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연습을 하다 보면 바로바로 여기만 보게 되거든요. 자, practice the piano. practice 연습하다죠. 피아노 연습한대요. 바로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거는 안 읽어봐도 돼요. 다음 12번이에요. 자, 이게 지금 막 나와 있어요. 곰도 나와 있고요. 원숭이 나와 있고요. 토끼 나와 있어요. 다 들어갈 말이에요. rabbit. rabbit이 어떠냐면, 이러한 동물이래요. of their three. 세개 중에서 가장 어떻대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귀엽지 않나요? 아니면 가장 좀 조그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아까 답이었죠? 그럼 동물들 중에서 가장 어떤지를 비교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부터 비교해보면, bigness가 가장 큰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길이가, 키가 가장 큰 것도 좀 아니고, tallest, 다 뭔가 거대한데 그런 게 아니라 실은 가장 smallest, 가장 작잖아요. 그래서 4번을 골라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3번입니다. 대화의 주제로 적절한 거. 자, 주제는 보통 뒤에 많이 나와 있죠. 왜? 결국 이렇게 해라가 있으니까. 짧으니까 좀 비교적 보자면. How was your trip? 여행 어땠어? 부산 여행 말이야. Good experience. 너무 좋았어. What did you do there? 뭐 했어? I spent. 시간 보냈어.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spend 목적어 ing에서 요 ing 하느라 시간을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해변에서 수영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어 하루 종일. All day 너무 좋았겠네요. 자, 공부 얘기는 나온 적 없고요. 장래희망 친구 소개가 아니라 대놓고 지금 부산에 갔고 trip이란 표현도 나왔고 experience란 표현도 나왔고 그냥 조합만 했을 때 충분히 답을 고르기가 쉽더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14번입니다. 자, 대화에서 밑줄 친 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자, Do you wanna go to the library together? 갈까, 우리 그 도서관? 했더니, Sure. 좋아. 그래서, 몇 시에, 그럼, What time? 갈까. 그 말은 뭐예요? 가자, 몇 시에. 그랬더니, Let's meet. 6시에 만나서 갈까? 그 말은 6시가 어떻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6시는 어때? 난 좋은 것 같은데. 좋다라고 대답을 하죠. 감사하는 거라기보다는 6시는 어떻냐라고 함께 렛츠 하자고 만나자고 하기 때문에 딱 봐도 제안하는 표현이겠죠. 정답은 3번이 될 거예요. 다음 15번. 비가 버스를 놓친 이유래요. Did you miss the bus? 너 버스 놓쳤어? 했더니 Yes, I did. Yes, I missed the bus. 놓쳤어. 그랬더니 이유가 I got up. get up의 과거죠. 전체 내용 다 과거니까. 아, 나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각을 했다라고 이미 지금 B의 대답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늦잠을 잤다라는 정답은 1번에 나와 있습니다. Get up late. 늦게 일어나다라는 표현인데 과거니까 got up. In the morning. This morning. 오늘 아침인 거죠. 16번.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지문 안에 단어들로 힌트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Thank you for visiting our department store. 아, 백화점. 백화점에 매진해줘서 감사합니다. 나왔죠. 안내 방송문 같은데요. We'll be closing. 우리 이제 10분에 닫아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I hope. 자, 좋은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좋은 시간 보내라고. 뭐또 department store 이라는 요말 자체가 실은 백화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백화점인데요. 방문해 주셔서 반갑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들에 해당된 단어는 없었죠. 정답은 그냥 가볍게 3번 골라낼 수가 있었죠. 다음은 17번. 이어질 대화를 보기 위해서 찾았어 보래요. What are you doing? 뭐해? 라고. 그럼 제가 이런 문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뭐해? 나 뭐해? 대답 뭐해 찾아봐. A. I'm making a cake for my dad. 아빠 위해 케이크 만들어 왜? 뭐 하냐고 물어봤으면 뭐 하냐고 대답해야죠.
애 나왔고, 그랬더니, 와, 아빠, 너 되게 나이스하다. 되게 괜찮다. Father will like it.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아빠한테 만들어준다라고 했으니까, 아, 그 아빠가 좋아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랬으면 좋겠어. 이미 아빠가 나왔는데, 당연히 히로 받겠죠. 그래서 이제 B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A, C, B입니다. 정답은 2번 골라줄 수 있겠죠. 18번.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My name is Sora. 자기 이름을 딱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여기까지는 뭐다될수 있을 것 같아요. 14살이고, 나이도 막 말하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I love watching movies and playing the guitar. 다 좋아하고, 취미도 말하고,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subject도 mathematics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 wanna be a teacher. 선생님 될 거고, 반에서 반갑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취미는 이래. 나는 이래. 라고 자기에 대한 introduce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가볍게 1번. 자기소개가 되겠죠. 다른 부분들은 아예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보면 알수 있더라. 19번이에요. 자,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로 언급되지 않은 겁니다. 이러면 이제 어떡하라 그랬죠? 하나하나 순서대로 보면 너무너무 좋다 그랬죠. You should wash your hand. 손 닦아야 돼. 자, 보기에 나온 건 3개. 정답은 4개. 하나 없겠죠. 자, after arriving home. 집 도착한 후에. 바로 나왔고. After coaching. 에취, 에취. 기침한 다음에.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before eating food. 음식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 깨끗하게 씻는 거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다 나왔죠. Animal 동물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괜찮죠? 다음 20번이에요. 자, 대명사 it가 가리킬 만한 것으로 적당한 걸 골라보라. 그러면은 it에 대한 내용으로 가볼게요. Live with people. 사람과 산대요. 사람과 산대요. 사자랑, 뱀이랑, 그래, 뱀은 살수 있어. 뭐 애완으로 기르니까 사자랑은 못 살아요. 못 살죠, 이거는. It has four legs. 발네 개. 발네 개. 두 개. 없어. 없죠? And tail. 꼬리. 그죠? Four legs and one tail. 끝. 다발네개 있고요. 꼬리 하나 있어요. 펫 애완동물로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있고요. 아주 아주 이제 어렸을 때는 뭐라고 부르냐, 불리우냐면 퍼피라고 불리운다고 아이 쐐기를 박죠. 에, dog는 개고요, 여러분. 그 퍼피는 강아지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그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대화의 마지막 응답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자, one large pizza and a can of cola, please. 주문을 막해. That's what tender loss. 10달러고요. How will you pay for that? 어떻게 pay for? 계산하시겠어요? 지불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지불하냐라는 거는 여러분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에는 신용카드면 credit card, 그리고 현금이면 in a cash. 표현들이 있겠죠. 그래서 in cash, 현금으로 지불할게요. 나머지는 갑자기 의자를 갖고 오고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주문이 ready soon 곧 준비됐어요. 요거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왜? 주문이라는 뭐 이런 표현들이 주문 같으니까 뭔가 정리하는 말 같고. 근데 이미 퀘스천 마크에 달려 있는 의문문에 대한 대답과 가장 유사한 거 대답으로 적절한 걸 고르다 보면 정답은 현금으로 할게요. 1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22번이요. 글을 쓴 목적이에요. 자, Are you interested in space? 너 우주에 관심 많아? 한번 가입해봐. 우주에 관심 많다고 가입하면은 좀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빅뱅, 위, 대문자야. 클럽 이름인 거죠. 아, 동아리 얘기하고 있나 보다. We meet every Friday. 우리 맨날 모이는 시간은 Friday. 매주 금요일이고, after school 이후에. 그리고 이제 맨날 그렇게 만나기도 하지만, we learn, 또 배워. 우주에 대한 것도 배우고 같이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come and study, 와서 공부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학생 얘기도 아니고 식당 얘기 없어. 안전수칙 아니고 동아리 회원 빅뱅에 대해서 매주 모이는 시간과 배우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라고 홍보하는 글이었어요. 회원 모집 글 정답 4번입니다. 23번으로 가볼게요. 주제로 적절한 건 주제 문제는 앞뒤죠. 보통 뒤인데 뒤부터 잠깐 볼게요. The more 이게 좀 중요한 여러분 표현이에요.
더비교급 구문인데 더 다음에 이렇게 비교급이 있고 이렇게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는 콤마 뒤에 또 비교급 다음에 주어가 와요. 주어 동사가. 원래 비교급에 관사 더는 쓸수 없잖아요. 최상급 아니고서야. 그죠? 쓴다는 거는 표현이에요. expression. 주어가 이거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될 거다라는 점진적인 내용을 담는 글이에요. 너가 더 많이 책을 읽잖아? 그러면 너는 말이야. 더 많이 you learn 배우게 돼. 책을 읽으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reading. 읽는 건 말이야. 만들어. makes. 너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냐면 바로 이렇게 더 smarter 하고 더 happier하게 만드는 거죠. 이 you라는 목적어를 갖다가 much smarter 훨씬 더 똑똑하게 and 그리고 happier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대요. 책 읽으면 좋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 법규, 시간 활용, 배려의 필요성이 아니라 책 많이 읽으면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고 행복해져라는 내용에서 독서에 대한 좋은 점을 바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 고르긴 조금 쉬웠죠. 3번을 바로 골라낼 수 있어요. 바로 주제문 뒤에 있다라는 거. 자, 24번. 다음 글에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뭐 문장이 물론 3개밖에 안 돼서 읽어보면 좋아요. 근데 솔직히 가장 뒤에 모든 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읽고 바로 답을 고르는 것도 좋더라. Here are some simple ways. 간단한 방법이 여기 있어. 무슨 방법? Recycle. 재활용하다. 재활용하다. 재활용. 무엇을요? More effectively at home. 집에서 더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라고 그 재활용 방법을 소개하지 않을까요? 대기오염 아니고 산림보호 아니고 질병 예방 수칙 아니었고 바로 그대로 써져 at home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더 효과적인 재활용 방법 그대로 요 문장에 대한 추가 설명이었기 때문에 더 읽어볼 거 없이 정답은 4번으로 골라볼 수가 있었죠.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25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글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수미가 한 일이에요. 자, 그럼 잘 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지난주 토요일 수미 이런 거를 체크해서 지난주 내용과 수미의 내용이 나온 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Last weekend, 지난주 나왔어. Sumi went to Jeju with her family. 가족들이랑 제주도 갔어요. 그럼 제주도 가서 이제 한 것들 중에 뭘 했냐 이거죠. On Saturday. 토요일에 역시나 토요일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왔겠죠? She went fishing. Go fishing. 근데 과거니까 went fishing. 낚시를 했어요. 자, Sunday니까 보지 말고 낚시한 것만 여기만 그냥 바로 골라내면 되죠.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는데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 한 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만 보면 돼요. On Saturday. 그리고 she went fishing. 왜? 선데이 한 거는 뭐 해변에 가고 뭐 모래성을 쌓은 건 이제 일요일 사정이고 우리는 세러데이와 수미가 한 일에 대한 걸로 요두 번째 첫 번째 여기만 보시면 정답은 고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바로 낚시하기를 골라주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풀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를 해야 돼요? 그 질문 제 질문에 나와 있는 곧 키포인트 B가 한 대답인 건지 혹은 지난주 토요일인지 아니면 A가 한 말인지 B가 한 말인지 누구의 심정인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다? 예, 질문에 있습니다. 질문. 그 질문을 꼭 읽어보고 해당되는 걸 바로 골라주시면 정답을 아마 금방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